제일 처음에 WCC 그 유치위원회가 만들어졌어요. 네. 근데 유치위원회가 만들어졌을 때 그 두 가지 목표를 토끼를 네. 잡고자 했어요. 하나의 토끼는 WCC 총무 이제 통합 박성원 목사가 출마를 했죠.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 WCC를 대한민국에 네. 유치하는 거. 네. 아 그렇게 했었는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WCC 그 부산 그 대회는 유치하게 됐어요. 근데 이제 그 박성원 목사는 총으로 이렇게 선출되질 못했죠. 그 이후에 이제 기획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졌는데요. 네. 그 기획위원회는 저기 준비위원회 전 단계였어요. 이제 전 단계에서 어떻게 하면 그 유치 아저저 그 저기 준비위원회를 꾸릴 것인가 하는 그 부분에 이제 논의를 이렇게 했는데 네. 지금까지 유치위원회의 위원장인 김사만 목사를 네. 위원장으로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는 과정 속에서 뭐가 문제가 생겼냐면은 저기 예장 통합 측에서는 박성원 박사를 네. WCC 총무에 떨어진 박성원 박사를 내셔널 코디네이터를 네. 시키려고 했어요. 근데 이제 WCC는 4개 교단이 그 가입돼 있거든요. 네. 기장이 제일 먼저 이제 WCC에 가입했고 그다음 예장 네. 그다음 감리교 성공회 네 개 교단이 가입돼 있는데 네 개 교단 중에 세 개 교단은 이제 정서가 뭐였냐면은 그저 이제 위원장을 통합으로 하니까 네. 내셔널 코디네이터의 중요한 자리는 네. 아주 이제 투탑인데 그 자리는 그 예장이 아닌 자리로 네. 아닌 그 교단으로 가야 된다는 것이 그런 컨센서스가 네, 있었어요. 네. 그러는 가운데 이제 그 이제 해프닝이 하나 벌어졌는데 그 기획위원회에서 WCC에다가 공문을 보냈어요. 공문을 보냈는데 우리가 이제 유치위원회를 기획위원회를 마치고 이제 앞으로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뽑았는데 그 위원장은 김사만. 뭐 이렇게 그 칩 내셔널 코디네이터는 네. 박성원으로 하기로 했다 하는 것을 보내버렸어요. 아 일방적으로? 네 일방적으로. 그때는 저는 미국에서 WCRC 회의를 하고 들어왔는데 보니까 그때 WCRC 회의인지 하여간 미국에서 회의를 하고 들어왔는데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유치위원회 기획위원회 7차 회의 때 네. 기획위원회 7차 회의 때 우리가 그 마지막까지 제가 다 참석했는데 그런 결정은 없었거든요. 없었어요. 네. 없어서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그 저기 다들 이제 그 저 그 우리 박종화 박사도 있었고 그래서 했더니 그때 뭐 새벽에 그것을 가지고 와서 보니까 뭐 사인해달라고 해서 그냥 사인을 해줬다. 근데 그래서 이제 제가 박종화 박사한테 이제 항의를 했죠. 이건 아니지 않냐. 지금까지 1년 8개월 동안 그 저기 내셔널 코디네이터 문제 때문에 그랬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해서 사인해서 보낼 수 있느냐. 그때 사인했던 사람이 김사만, 박종화, 그 다음에 이영훈 세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아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WCC 세계 교단 총무들이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우리는 여기에 그 WCC가 하는 아저 한국준비위원회 여기를 참여할 수 없다. 참여할 수 없고 우리는 달리 NCC를 중심으로 해서 달리 그렇게 하겠다. 그렇게 이제 했는데 마지막 판에 사과를 했죠. 사과. 목사님. 예, 김사만 목사 사과를 하고. 그 중심에 이제 누구를 두게 되었느냐면은 에큐메니칼 총괄은 박종화 박사가 하고 그
그 다음에 거기는 저기 집행위원장, 그러니까 저기 그런 비슷한 역할을 하는 사람을 NC 총부로 세웠어요. 그렇게 이제 그 가서 이제 하는 동안에 또 우여곡절을 겪은 것이 뭐냐면은 WCC 프로그램 여러 위원회들이 있거든요. 네. 그 위원회들을 이제 구성하는 데 있어서 5432라고 하는 그걸 했어요. 5432라고 하는 것은 통합이 5, 그 다음에 감리교가 4, 기장이 3, 성공회가 2. 그렇게 해서 그걸 하도록 그렇게 세웠는데, 이제 통합이 그걸 가지고 8명을 넣어버린 거예요. 8명 내지 9명을 한 위원회당. 그래서 그것이 아니다. 아, 원래가 우리가 합의한 정신대로 가자. 그렇게 했었는데, 그것이 WCC 이제 한국준비위원회 회의를 나오면서 계속해서 이제 9명, 8명 그렇게 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합의를 했던 대로 가야 된다. 그래서 한 3번 회의를 한 후에 결국은 이제 줄어들었죠. 그래가지고 이제 실행위원회도 만들어지고 뭐 그렇게 해서 만들어졌는데 갑자기 이제 그 우리가 합의한 거 아닌 상임위원회라고 하는 것을 그때 이제 실행위원회에서 뭐 그렇게 결의도 하지 않았는데 뭐 이상하게 상임위원회가 만들어져서 상임위원회 그 그러니까 의장단이죠. 네네. 의장단이 해가지고 다 해버리는 거 이제 그 모든 결정들을 다 해버리고 또 하나는 어떤 해프닝이 있었냐면 김삼환 목사님하고 준비위원장하고 홍재철 목사가 만났습니다. 김삼환 목사하고 얘기를 했는데 자기는 WCC가 뭔지도 몰랐다고 그러더라. 그리고 WCC 그 유치한 것을 후회한다고 그러더라.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보도에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김삼환 목사는 거기에 대한 어떤 해명도 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제 NCC 실행위원회가 와서 네. 제가 그때 조목조목 그 NC 총무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위원장이니까 물었죠. 도대체 왜 저기 WCC 한국준비위원회를 적극 변호하고 변증해야 되고 그걸 널리 알려야 할 사람이 나는 WCC에 대해서 뭔지도 몰랐다. 그리고 WCC 유치를 후회한다고 하느냐. 그 다음에 왜 상임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걸 다 하고 실행위원회는 모이지 않느냐. 그리고 왜 결정한 내용을 왜 그 언론을 통해서 우리가 들어야 되느냐. 그런데 그것을 이의를 제기를 했고, 제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하려고. 그 다음에 모든 것을 왜 통합이 다 하느냐. 네. 저기 통합이 그 지금까지 5번인가 4번인가 WCC 관계 예배를 드렸는데 네. 예배를 드렸는데 통합이 다 했다. 증경 총회장 2번 하고 총회장 1번 하고 김삼원 목사하고 지금까지 그 다 무슨 예배를 드리든지 한 번도 다른 교단의 총회장이나 다른 교단 사람이 예배를 해서 저기 설교를 한 적이 없다. 이건 에큐메니칼 정신이 아니지 않냐. 이렇게 운영을 할 바에는 김상한 목사는 물러나라고 네. 그렇게 얘기를 해라.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조금 지나지 않아서 김상한 목사가 상임위원회를 해서 배태진 목사가 물러나라고 해서 내가 물러나겠다. 그런 한 거죠. 그리고 물러나고 그것이 상당히 또 오래 갔어요. 한 4, 5개월인지 5, 6개월인지 흘렀죠. 흘렀는데 제가 이제 들었던 것은 뭐냐면 이제 김삼환 그래서 이제 그때 저기 부위원장단들이 장상 뭐 여러 사람 이영훈 뭐 네. 김영준은 이제 또 그 다음에 총무 여러 사람들이 가서 그냥 아니 다시 돌아오셔야 된다. 그런데도 한 두세 번 찾아갔는데도 그 되돌릴 의사를 하지 않았고
김영주 총무는 갔다가 만나지 못하고 문전박대하고 쫓겨났죠. 그런 그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는데 어느 시점에선가 그 김상환 목사님이 네. 뭘 얘기를 했냐면은 내가 뭐 저기 WCC 한국준비위원장이라고 해봤자 아무런 힘도 없지 않냐. 그러니 그 저기 조성기 목사를 백만인 기도운동 본부장으로 받아라 그런 거죠. 그러면은 이제 그래서 이제 그 제일 처음에 NCC 총무인 김영주 목사는 네. 그거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계속해서 평행선을 긋고 이제 돌아오질 않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김영주 목사가 김영주 총무가 저기 저한테도 얘기를 하고 NCC 아니 WCC 네 개 교단 총무들한테 네. 얘기를 한 거죠. 얘기를 했을 때 그 제일 처음에 저도 반대를 했어요. 네. 반대를 지금 조성기 목사라는 사람이 원래가 저기 그 지난번에 오래전에 8.15 성회를 한번 마치고 난 다음에 네. 그 기자들하고 저기 간담회를 했어요. 네. 간담회를 했는데 NCC에 있는 그 저기 교단들이라 해봤자 한 줌도 안 되는 거 아니냐. WCC는 우리 통합이 개최해야 된다. 통합이 주도를 해서 해야 된다고. 그런데 이제 모든 그 것이 이제 그런 방향으로 이제 계속해서 흘러갔고 저기 조성기 목사는 당시 사무총장으로 있을 때 이제 권오성 총무를 압박하고 네. 그 다음에 저기 김영주 총무를 압박해서 통합 주도의 모든 것으로 가도록 했죠. 그러니까 뭐 예배도 그렇게 드리고 근데 뭐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해도 이렇게 바꿔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런 가운데 이제 그분이 사임을 이제 하신 거죠. 이제 하셨는데 이제 일종의 딜을 한 거죠. 내가 돌아올 테니 조성기를 받아라. 그래서 제일 처음에 이제 NC 총무도 반대를 했는데 그래도 WCC는 한국준비위원회는 가동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네 개 교단 총무들하고 이렇게 얘기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저도 제일 처음에 반대를 하다가 네. 문득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WCC를 준비하는 이 준비위원회가 마치 아이라고 한다면은 서로 너무 자기 주장을 강하게 하는 그것으로 인해서 아이의 생명을 반으로 잘라서 내가 반 갖고 네. 거기서 참 어머니와 거짓 어머니가 이제 드러났는데 네. 성경을 보면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양보해야 되겠다. 양보하고 내가 우리의 주장을 포기한다고 해서 아니 초성기 목사님이 와서 백만인 기도운동 본부를 네. 한다고 하면은 그것을 이렇게 나쁜 의미로 생각만 하지 말고 조성기 목사가 많은 사람들을 교합을 해서 WCC가 잘 되게 기도한다고 하는 일이 얼마나 좋은 일이냐 그렇게 받아들이자. 그리고 그런 이제 뜻을 얘기를 했죠. 네. 그래서 이제 네 개 교단 총회장과 총무가 같이 모였어요. 모여서 그 얘기를 했을 때 이제 NC 총무는 그 얘기를 조성기 목사 얘기를 해놓고 우리는 제가 얘기를 해서 받아들이자. WCC 저기 김상환 목사도 들어와서 이 일을 이렇게 일이 굴러가게 해야지. 만일 이렇게 해갖고 아무것도 안 된 상태에서 하면은 이제 한국 교회가 개최를 못하고 다른 데로 가버릴 수도 있고. 네. 그러면은 한국 교회가 공동 책임이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네. 그래서 좋습니다. 저기 그 조성기 목사 받도록 그렇게 했고 그것이 저는 이제 백만인 기도운동 본부로 안 거죠.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이제 4개 교단 총무 총회장 회의에서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은 감리교 총무인 신복현 목사님이 그래도 사과하고 들어와야 되지 않냐. 지금 몇 개월 동안 공전을 시켰고 그 다음에 그 WCC가 뭔지 몰랐다. 그 다음에 WCC 유치한 걸 후회한다고 그렇게 얘기한 사람이 들어올 때는 그냥 들어왔어야 되겠느냐. 그랬더니 이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제가 그것도 가로막았습니다. 그러지 말고 들어와서 본가는 WCC가 끝나고 난 다음에 평가를 하도록 하자. 그리고 그 이제 잘 치르고 난 다음에 아, 그 WCC 준비한 모든 것도 서로 평가를 하도록 하자. 아, 그렇게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때가 이제 61회기 NCC 그한테도 바로 실행위원회가 모였어요. 실행위원회가 모여서 그 모든 것을 다 저기 상임위원회에다가 맡겼습니다. 아, 제가 그때 발언을 해서 에큐메니컬 원칙을 지켜가면서 네, 하자고 네. 얘기를 했고 두 번째는 지금까지 썰렁했다면 따뜻한 분위기를 해서 좀 따뜻한 리더십을 발휘해달라고 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되는 줄 알았더니 나중에 이제 그것이 정관이 만들어졌는데 기가 막힌 그 전부 다 그것이 하고 그 누구죠? 그 위원장 김사만 그 다음에 그 내셔널 코디네이터와 같은 사무총장을 만들었는데 그 사무총장의 조성기 그것이 약속 제일 처음에 얘기한 것과 달려진 거죠. 그 다음에 프로그램 위원장 임명진 기획위원회 위원장 박성원 핵심 모든 것이 다 김사만 목사의 뜻대로 그렇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럴 수가 있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어차피 우리가 엔도스를 해줬기 때문에 그렇게 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전진대회를 하자고요. 그래서 전진대회를 하는데 저는 안 갔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 뻔하다고 싶어서 뻔하니까 안 가고 그랬었는데 거기에서 그 저는 이번에 전진대회를 한다 하더라도 지금까지 한 다섯 번 동안은 통합이 설교를 했으니까 그 다른 이제 순서 이번에 설교는 좀 다른 교단 감리교나 뭐 성공회나 그렇게 세울 줄 알았습니다. 근데 또 통합이 했고 그 다음에 또 축도도 자기가 하고 설교도 자기가 하고 그랬죠. 예, 그러니까 에큐메니컬 원칙이 뭐 그런 거 없어요. 그냥 통합이 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거기서 이제 그 무슨 그 줄을 세워가지고 그걸 이제 임명장을 줬죠. 그건 마치 이제 김상원 목사가 한국교회의 황제가 되어서 총독들에게 그 무슨 임명장 주듯이 NC 총무도 줄 세워가지고 뭐 그렇게 하고 다 그렇게 하고 나눠준 거예요. 그 거기서 가장 그거 한 것은 이제 뭐 이렇게 깜짝쇼 하듯이 네. 서프라이즈 서프라이즈 하듯이 가서 이제 뭐 이렇게 해서 한기총하고 네. 이렇게 했는데 그 이전에 한기 그 식사할 땐가 아 그때 기자회견을 해서 아마 뭐 저 그걸 한 거죠. 우리는 뭐 반대하고 그런데 이제 그 지금 만일 그렇게 한기총하고 기독교 교회협의회가 아 만일 그렇게 합의를 해갖고 그 내용대로 가면은 네. 세계교회협의회가 모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공산주의 반대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러시아 정교회가 공산주의권 안에 있거든요. 네. 근데 러시아 정교회는 3분의 1이에요. WCC 네. 전체 3분의 1이고 그 다음에 중국교회 공산주의권이에요. 그 다음에 뭐 중국 저 공산주의를 표방한 교회 중에 나라 중에 그 안에 있는 교회가 우리는 공산주의를 반대한다 하는 그것을 한국 교회가 했는데 올 수 있겠어요? 못 오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종교 그 개종하는 그것을 하는데 얼마 저기 그것은 그 WCC 신학에도
그 개종 전도를 하거나 그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그것이 선언이 분명히 나와 있어요. 네. 그리고 우리나라, 특별히 우리나라 교회가 그것이 그 보수, 아주 근본주의적 교회가 그런 것을 많이 했잖아요. 조계종 가서 뭐 이렇게 여리고성 돌기라든지. 그렇게 해서 이제 NCC에서도 그 반대하고 아마 NCC 그때 총무가 사과까지 가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WCC에서는 이제 그런 그 부분에 대해서 반대하고 타종교와의 대화도 하고 공산주의와 막시즘과도 대화도 하고 그렇게 해서 그 하나님의 뭐 넓은 품을 이렇게 보이면서 뭐 그러는데 그런 것을 이제 반대한다고 그렇게 한 거죠. 그러면은 어제 이제 러시아 종교회가 반발을 하듯이 러시아 종교회가 우린 참여 못 하겠다 그러면은 WCC가 못 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한기총 홍지철 회장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이것을 우리가 영문으로 번역해서 네. WCC에 가입하는 모든 교단에다가 보내겠다고 했어요. 이제 앞으로 지금 벌써부터 지금 세계 교회와 아시아 교회가 벌써 이제 난리가 났거든요. 네.